박지원 대표입니다. CPI가 발표되고 나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가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저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일이비하지 말고 좀 지켜봅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별로 뭐 좋지 않아서 잘하면 뭐 6월달은 안 내려줘도 7월달 정도에 인하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미국이 금리를 내리다 보면 우리나라도 뭐 3.5%에서 3.25% 정도 내려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리, 여러분들이 내시는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냐라는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미국이 내려주면 우리나라도 내릴 거야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신데, 전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고 그 분위기만 잡는 거 가지고 작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일부 인하해 줬고,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금리를 상당 부분 시중 대출 금리가 내려와 있어요. 4월 말, 5월 초에 주담대 금리가 3.5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금리라는 거죠. 또 신규로 법인 만들어서 건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미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지금 금리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준금리 0.25% 오래 내린다고 해서 투자자들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낮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도 언론에서 지금 그 미국의 금리 떨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올해 우리나라 금리 3%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물론 방향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지금 은행들이 그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선반영해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금리를 낮춰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3%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대출금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뭐세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4.5% 이하로 떨어지긴 쉽지 않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국이 1% 이상 떨어뜨려주고 우리나라는 0.5% 정도 떨어지면 그게 다일 거란 생각을 해요. 올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내년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기준 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무리 낮아져도 대출 금리가 3% 이하는 힘들고, 당분간은 투자자 금리, 대출 금리를 한3.5% 정도로 보고 투자를 그 계획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지금 여러 매체들에서 하도 이 금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금리를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금리의 영향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일일이비하실 필요 없고, 어찌됐건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실 때이 인플레이션 끝나고 내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상승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